감기 힘들어? 괜찮아요. 진서 힘들어? 아니요. 해봅시다. 30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어란이 밑줄 쳐져 있다. 30번 문제 위에 있다가 뭐라고 쓸래? 단어 단위에 밑줄이 쳐져 있다. 30번 문제 위에 뭐라고 쓸래? 반이어 의심이라고 써놓읍시다. 반이어 의심. 반이어 의심이라고 써놓으세요. 반이어 의심 써놓으시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을 보라 그랬잖아. 문맥을 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보라고 요구하는 거냐면, 문맥이라고 하는 거는 글의 흐름을 보라는 거거든요. 글의 흐름을 보래요. 글의 흐름. 글의 흐름을 보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얘를 보셔야 돼. 여기 빨간 펜으로 밑줄 한번 쳐볼게. 종들이 점점 더 멸종에 가까워지면서 동물원이 뭐로서 기능을 하냐면, as a last chance for survival. 생존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로서 기능을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생존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로서의 기능을 한대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지문에 대해서, 아,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동물원에 멸종을 방지하는 기능에 대한 글이겠구나. 이런 글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문에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 어울리는 친구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접근법을 또 유사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멍 때리지 말고. 괜찮아. 예준이가 연락해서 괜찮다고.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사한 접근법이 바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뒤로 가면 이제 또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35번 문제 있어요. 얘는 35번 문제 삭제와 유사합니다. 삭제와 똑같아요. 글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예지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동물원의 멸종을 방지하는 기능에 대한 내용이 벗어나는 그 친구가 바로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리커버리는 무슨 뜻이냐면, 리커버리는 무슨 뜻이야, 희선아? 리커버리는 회복, 복원이에요. 리커버리는 회복이고 복원이 되겠습니다. 리커버리는 회복이고 복원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동물원의 멸종을 방지하는 기능과 내용이 맞아, 같아? 같아, 달라? 리커버리는 회복, 복원이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안 되는 거야. 잘 봐. 그래서 회복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설립되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냐면, to coordinate, coordinate.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뭐랑 뭐를 조정한대? The efforts of field conservationist. 그 분야의, field, 분야, 분야의 conservationist라고 하면은 바로 어떤 사람일까? conserve. 우리 이거 단어 잘 기억해야 돼. 봐봐. converse는 대화하다야. 근데 conserve는 얘는 보존하다예요. 보존하다. 그래서 conservationist라고 하면은 보존주의자라는 명사가 됩니다. 보존주의자라는 명사가 돼요. conservationist는 보존주의자라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 회복하는 프로그램과 복원하는 프로그램이 뭐를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냐면, 그 분야의 보존주의자들과 그 야생동물 권위당국, authority 하면 권위당국입니다. 권위당국. 야생동물 권위당국과 이제 조화를 이루고 조정하려고 설립이 되었대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as, 뭐뭐 함으로써, population of those species diminish. as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되겠네. diminish랑 이 사이에 대시 하나 그어주고.
그래서 이러한 개체수들이 population 하면 보통 이제 인구라고 해석되는데 동물한테 인구라고 하면 말이 안 맞으니까 개체수라고 해석해야겠지? 그래서 이러한 종들의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it is not unusual. 선생님,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not unusual 어떻게 해석해요? not unusual이라고 나와 있으면 on도 부정이고 not도 부정이니까 그냥 빼버리면 돼. not이랑 on을 같이 날려버리세요. 그럼 이제 it is usual이 되는 거니까 얘는 흔하다가 돼버리는 거겠죠. 흔하다. 뭐가 흔해진대? 동물원들이요, to start captive breeding programs, 포획 사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대. 유서 평범하고 자연스러워졌답니다. 그 다음에 captive breeding acts to protect against extinctions. 포획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서의 기능을 합니까? 멸종에 against 반대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지. 멸종에 반대하는 기능을 한대요. 멸종에 반대하는 기능을 합니다. 멸종에 반대하는 기능을 한다. 해봅시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쭉쭉쭉쭉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빨리 3번, 4번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해보자. 아직 이제 밑줄이 안 포함된 거니까 그럼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in some cases, 어떠한 경우에는 전면고퍼를 묻고, 어떠한 경우에는 포획하고 사육하는 그 개체수들이 may be released back into the wild. 다시 자연으로, 다시 야생으로 release는 우리가 보통 어떤 뜻으로 알고 있냐면 분출하다, 배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야생동물들을 다시 야생으로 분출하다, 배출하다라는 말은 말이 안 맞고요. 여기선 이제 우리가 방생하다라고 해석하셔야겠네. 방생하다. 방생하다. 그래서 방생된대. 다시 방생된대. 방생되면서 이제 어떻게 된대요? 카마 찍고 ing 우리가 이런 걸 아까 이제 그 입문 구문 시간에 했던 봐봐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카마 찍고 ing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가오나? 오늘 배웠잖아. 주절 나와 있고 카마 찍고 ing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선아?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랬지. 분사 구문 알겠어? 분사 구문? 그럼 분사 구문 보시면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그래서 supplementing 뭐를 보충한다라는 거야? wild population 야생에 있는 개체수들을 보충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this is the most successful in situations 이것은 가장 성공적이래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이냐면 where에다가 형광펜 where에다가 형광펜 봅시다. 보통 이제 where라는 관계부사는 우리가 이제 이런 where를 어떤 관계부사라고 하냐면 장소를 수식하는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장소를 수식하는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situation이라는 이 상황이라는 명사 있잖아. 상황이라는 명사는 누가 꾸며줘요? 얘는 where가 꾸며준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where가 꾸며줘. situation이라는 애는 상황. 상황은 어떤 관계부사가 꾸며줘? when이 꾸며주는 게 아니고 where가 꾸며줍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where부터 한번 파란 펜으로 묶어보자. 부연 설명이니까. 그 개개의 개체수가 가장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거. 어떤 기간 동안에? during a particular life stage. particular 형광펜 치시고 particular가 어떤 의미인지 가장 그잘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죠? 집중 좀 해. 몇 살이야? 가오나? 몇 살이야, 소리나? 맞아? 니네 그거 빠른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지죠? 그냥 1, 2월이어도 다 똑같이 17살이지. 맞지? 17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시기에 있는 거지, 지금? 청소년기에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자, 제가. 그래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폭넓은 거를 나타낼 때는 제가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제너럴이라는 표현을 썼어. 기억나? 제너럴이라는 게 뭐였어? 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거죠. 들어봐 일단 쓰지 말고. 제너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거. 그좀 넓은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제너럴의 반대말을 혹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제너럴의 반대말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되더라?
뭐라고 해? 스페시픽이라고 하죠. 스페시픽은 우리가 구체적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이라고 하고 스페시픽은 우리가 구체적 말고 또 특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스페시픽의 동의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스페시픽의 동의어가 바로 particular가 되는 거야. particular. 알겠어? 그래서 general의 반대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잘 봐.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particular의 반의어는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뭐라고 하면 돼? general이라고 하면 돼. general. general은 폭이 넓은 거. particular랑 specific은 뭐고? 폭이 좁은 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articular는 폭이 좁은 거야. 폭이 좁은 거. 자, 해보자. 그럼 얘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개인이 가장 큰 위협에 있는 때를 개개인이 가장 큰 쓰느라 정신없네. 쓰세요. 썼어? 자, 개개인이 어떤 삶의 단계에서 특정한 단계에서 가장 큰 위협에 있대. 저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진짜 집중해야지. 3번이 괜찮아 아니면 안 괜찮아? 3번이 어떤 삶에서 전체 기간도 아니고 특정 기간 동안만 위험에 빠져 있대. 그럼 3번은 특정 기간이라는 표현이 괜찮아 안 괜찮아? 여기까지 읽고선 알 수가 없어. 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 특정 기간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 전체 기간이 괜찮은 건지. 우리는 어떤 표현을 보고 찾아야 되냐면 뒤에 나와 있는 파란펜 동그라미 예를 들어 얘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얘가 결국엔 앞 내용에 대한 예시일 거 아니야. 얘가 앞 내용에 대한 예시일 거니까 우리는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고 이 앞에 내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해보자. 터틀 에그 거북이 알들이래. 그럼 거북이 알들이면은 나이가 많았을 때야 적었을 때야? 적었을 때지. 얘는 딱 명백하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particular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3번이 괜찮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거북이 알들은 없어질 수가 있대요. 어디서요? 굉장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요. 뭐 할 때까지? after they hatch. 걔네가 부화할 때까지. hatch가 부화하다. 걔네가 부화할 때까지 없어질 수 있대. 그러다가 this. this는 결국에 앞 내용을 지칭하는 내용일 거고 그러다가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늘려요. 뭐를 늘려요? The number of turtles. 거북이의 수를 늘린대. 여러분들 잘 봐. 거북이 알이 굉장히 위험해. 거북이 알을 자연 야생에다가 그대로 두면 롯데에서 그걸 다 가가지고 거북이 알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북이 알 초코맛. 근데 봐봐. 근데 거기서 내가 잠깐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때 잠깐 빼내면은 그럼 거북이의 개체수가 늘겠어 줄겠어? 대답해봐. 거북알이 씨발 위험하대잖아. 니네 거북이 안 먹어봤어? 맨날 먹다가 터져가지고 손에 다 묻어본 적 있지. 여보세요? 눈 뜨고 조니? 야 얘들아 그럼 거북알이 위험하니까 거북알을 잠깐 빼냈대. 그럼 거북이의 수가 늘어 줄어? 줄어요? 위험한 곳에서 빼낸다고. 위험한 곳에서 빼내면 얘네가 부화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겠지. 중국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아 위험한 곳에서 빼내면 그러면 뭐 부화를 못 하겠어요? 아니 위험한 곳에서 부화할 수도 있는 곳에서 빼면. 그러니까 봐봐. 우리 보통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있잖아 지문 읽거나 어떤 공부를 할 때 선생님 뭐뭐 읽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이런 질문 있죠. 그거 안 좋아요. 그래서 4번이라고 했어요? 뭐야? 위험한 곳에서 빼, 위험한 곳에서 가만히 냅두면 부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나와야 진짜. 아, 나 수업 안 하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서 나와야 진짜 정말 강한 거북이가 될 수 있는 말이야. 그럼 나도 뭔일 강하게 키워야지. 원래 애기들도 그럼 그럼 애기들도 존나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어때? 낭떠러지에서 한번 던져요? 그렇지. 엉금 엉금 뛰어서 가자. 야미. 아? 아가새라고요? 아가새인데. 아가새? 이해됐어요? 아니 저기 해양에 다들 네. 나쁘잖아요. 네. 근데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빼낸다고. 네. 부활을 안 하잖아요. 빼내서 다른 안전한 곳에 두겠죠? 그건 말 안 줘도 돼요. 여기 놔두면 10%라도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더 늘겠죠. 그럼 다른 곳에 빼면 어떻게 해요? 계란 후라이에? 계란 마리아나요? 아니 그냥 버리는 거죠. 왜 버려요? 여기 안 넣으니까. 그런 말도 없잖아요. 근데 안전한 곳에 넣을 거란 말도 없잖아요. 안전한 곳에 놓지 않을까요? 아니겠죠. 위험한 곳에서 리무브 잠깐 옮겨놓는다고. 알 안 나온다는 말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딴 데로 옮긴다는 말도 없잖아. 꽝. 꽝. 애슐리 가봤어요? 네. 가면 어떻게 하죠? 먹어요. 먹죠. 먹을 게 있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근데 안 먹는 애들도 있죠. 애슐리 가서 밥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안 좋아하는 건 안 먹잖아요. 저기서 거북이가 좀 맛 없어 보이면 안 먹겠죠. 수인아, 네. 도와줘. 왜 듣고만 있어?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원 학생의 질문이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좀 그 있잖아, 앞으로 공부할 때 뭐뭐일 수도 있지 않나요? 뭐뭐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지문의 내용이 없을 때는 상식을 따라갑시다. 상식이 없어요? 제가 심어드릴게요. 네, 제가 심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서 옮겨놓는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부화 못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걔네가 부화할 때까지 잠깐 빼놓는다 그랬잖아. 근데 빼놓는 게 아니라 제거하다. 이게 제거하다라는 뜻 말고도 빼놓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리무브가. 그러니까 위험한 위치에서 제거한다는 건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걔네가 부화할 때까지. 됐어? 그러면 거기서 제거되면은, 그럼 거기서 빼내면은 부화가 될까 안 될까? 돼요. 걔네가 부화할 때까지 빼놓는다고 그랬어. 부화할 때까지 빼놓으면 안 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어 문제인데요. 부화할 때까지 빼놓으면 부화가 되면은 이제 다시 돌려보내겠죠. 그래서 어떻게 돌려보내는 길을 잡아먹어. 아니, 아이가 이제 아 몇 시기야 봐? 몇 시기야 봐? 시기가 아니라. 그 보통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업할 때 이럴 순 있어요. 이럴 순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없는. 저는 애니인데 상상력이 좀 풍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상상력 풍부해요. 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네.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럼 이제 거북이의 수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결국에는 어떤 삶에서 특정 시기 동안 위험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성공적인 거 얘에 대한 지금 예시가 잘 봐. 예시 1번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예시 1번이 바로 거북이 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거북이 알. 그 다음에 예시 2번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악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 거기다 씁시다. 얘가 이제 예시 2번이 되는 거예요. 예시 2번. 악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Have also been successful. 또 성공적이었대요. 알을 보호하고 해칠링. 해칠링은 뭐냐면 각 부화한 새끼들을 해칠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끼들을 보호하는데 성공적이었대. 그럼 봐봐. 새끼들을 보호하는데 성공적이었는데 해칠링들을 포획했대요. 원스 형광펜 치시고 원스는 일단 뭐뭐 하면 뭐 하면 걔네가 are better equipped be equipped to 부정사 뭐뭐 할 준비가 되다 준비가 되다. 그래서 걔네가 그럼 잘 봐. 걔네가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되면은 포획한대. 말 돼한대. 스스로 보호할 준비가 되면은 포획한대.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걔네가 스스로 보호할 준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놔줘야죠. 왜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순 없잖아요. 포획당하는 거 아니에요? 포획하는 거랑 무슨 관계죠? 아니 이게 알을 깨어내면은 새들이 잡아먹잖아요. 네? 포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획해야죠. 네? 그 크로코다일 프로그램이 지금 주어잖아. 분사구문 주어. 그렇지? 그럼 그 악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공적이었는데 얘네가 일단 준비, 지네 스스로 보호할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럼 그때 포획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풀어주겠지. 이미 그 전에 포획했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제 캡처링, 포획이 아니라 얘를 뭐로 바꿔야 돼? 포획의 반대말 뭐로 바꿔야 돼?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방생을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거기 방생 써놨는데 방생을 뭐라고 했어? Release라고 했지. 캡처링이 아니라 Releasing으로 바꿔줍니다. Releasing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릴리징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살죠? 집에서 누구랑 살아요? 부모님 뭐 이렇게 살지? 그치? 남규는 형제자매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나 있어요? 누나 두 명? 희선이 오빠 있고 그 다음에 수리는 누구 있어요? 언니 두 명 있어요? 그쵸? 이거 봐봐. 여러분들 지금 집에 왜 살지? 왜 가족하고 살지? 여러분들이 독립할 준비가 안 됐지? 여보세요? 독립할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지. 근데 여러분들 그럼 독립할 준비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방생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지금은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왜? 지금은 독립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집에서 야, 야 개집애야. 언제까지 들어와? 언제까지 놀래? 이제 그런 연락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스스로를 take care 할 수가 없으니까. 됐어? 여러분들 스스로 take care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연락을 집에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도 있죠. 몇 살 때까지요? 한 50대, 60대까지요? 50대, 60대까지?
그렇지. 다 통금이 있죠? 있어요? 통금 있어요? 없어요? 오. 있어요? 없어요? 오. 그렇구나. 그럼 막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되고 연락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아무튼 건강하게 사세요. 30분 끝.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되게 힘들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3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 빈칸에 포함된 문장부터 한번 해볼 건데, 빈칸에 포함된 문장부터 한번 해봅시다. 빈칸에 포함된 문장부터 봤더니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텔레그래프. 텔레그래프가 뭐지? 전보라는 거야. 전보. 저도 전보가 뭔지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29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보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전보가 뭔지 인터넷에 검색해 몇째로 보세요. 저도 전보가 뭔지 몰라서 그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그 뭐 편지 같은 거를 보내주는 거를 전보라고 하대. 그게 텔레그래핑. 전보는 empower. 사람들한테 힘을 준대. 무슨 힘을 준대? 아하.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지문을 읽을 때 뭐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 전보가 사람에게 주는 힘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문에 들어가셔야 돼. 전보가 사람에게 주는 힘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문에 들어가셔야 돼. 알겠어? 전보가 사람한테 어떤 힘을 주는지 내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봅시다. We don't send telegraph to communicate anymore.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빨간 펜 동그라미, not 동그라미, anymore 동그라미.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전보를 보내야 한 번. 여러분들 전보가 뭔지 알아볼라? 모르지. 크니까 더 이상 안 쓴다고. 모르죠. 우리 학원에서 아는 사람 아마 저기 데스크에 계신 분밖에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쓰지 않죠. 그 다음에 but 역세모 치시고. 그러나 이것은 훌륭한 메타포, 은유입니다. 훌륭한 은유예요. 무슨 은유예요? For giving advance notice.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에 giving advance notice. 사전에 알림을 주는, 사전에 공지를 하는 훌륭한 은유입니다. 얘가 뭐라고 했냐면 첫 문장부터 얘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 전보는 훌륭한 은유예요. 메타포. 메타포. 나온 김에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에널러지를 우리가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의 종류에는요. 시몰레이가 있고요. 시몰레이를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그래. 직유법. 그다음 메타포를 우리가 은유라 그래. 은유. 메타포를 은유라 그래. 은유. 그래서 직유와 비유의 차이는 뭐냐면 은유법은 이제 이런 거야.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걸? 어떤 말?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지금 강의실에 아무도 없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얘가 이런 게 은유야. 은유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A는 B이다. A는 B이다. 이런 게 바로 은유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대놓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직유법은 뭐를 직유법이라고 하냐면 이제 이런 걸 직유법이라고 해. 뭐 이제 그 이렇게 사용됩니다. A, B like B. 해석을 해보면 A는 마치 B와 같다 라고 하는 거야. 비와 같다.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직유법과 은유법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 잘 모르겠어? 직유법과 은유법의 차이가 뭐야? 직유법과 은유법의 차이가 뭐야? 전 돌려 말하는 거. 얘는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고 얘는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지? 됐어? A는 마치 뭐와 같다. 얘는 그래서 은유법을 말하는 거야.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보가 훌륭한 은유래. 알겠지? 은유라는 건 이런 거야.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진짜 호수라는 거야? 아니, 내 마음이 호수처럼 굉장히 넓고 깊다는 거겠죠. 고요하고. 그런 말이지. 훌륭한 은유래. 때로는요. 너는 뭐 해야 되냐면 must inform. 우리가 항상 어떤 동사랑 어떤 전치사가 같이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형광펜 쳐보자. inform A of B.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A에게 B를 알리다. A에게 B를 알리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어떤 사람들이여.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Close to you.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를 알려야 된다? Upcoming. 다가오는 upcoming.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야 된대요. 너는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뭐 함으로써? By conveying, 전달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잘, well, in advance, 사전에 미리 라고 해석합니다. 사전에 미리. 너는 너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가오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려줘야 된대요. 됐죠? 그 다음에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saying 거기에는 huge, 거대한 차이가 있죠. 뭐랑 뭐 사이 차이가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형광펜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tween A and B 구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봐. Between saying, between saying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and 형광펜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A와 B 사이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고민해보세요. A와 B 사이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보세요. A는 뭐라고 하고 있고 B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잘 봐. A에 해당되는 말은 뭐야? 해봅시다. From now on, 지금부터 we will do things. 뭔가 우리는 어떤 것들을 다르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치? 얘가 A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부터 우리는 수업 방식을 다르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근데 그게 뭐냐면 이 A라고 말하는 것은 which does not give people,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시간인데 무슨 시간? 이해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뭐라고 말하는 거?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 우리는 뭐 할 겁니까? We are going to approach things.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다가갈 건데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봐. A랑 B의 차이는 뭐죠? A랑 B의 차이는 뭐야? A랑 B의 차이는 뭐예요? 수리나? A랑 B의 차이는 뭐야? 몰라요? A랑 B의 차이는 뭐야, 다솜아? 내가 방금 다 읽었잖아, 한국말로. 진서야, A랑 B의 차이는 뭐야? A랑 B의 차이는 뭐야, 남규야? A랑 B의 차이는 뭐야, 혜선아? 그냥 내용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용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리나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죠? 지원아 어떻게 달라요? 오, 큰일 났네. 내가 방금 다 읽어줬잖아. A는 뭐래? A는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를 다르게 할 거래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봐봐. 지금부터 수업 확 바꾼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B는 뭐라고 말했어? 다음 달부터 우리는 뭔가 다르게 할 거래. 그럼 이러면 준비할 시간이 있어 없어? 있지. 이 차이야. 알겠어? 그래서 전보가 뭐라 그랬어? 훌륭한 은유라고 했고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해봅시다. 그럼 전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무슨 힘을 주는 거야? 앞 내용 갖고 찰 수 있어? 잘 봐. 지금부터 수업 싹 바꾼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다음 달부터 수업 싹 바꾼다 라고 말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부터 바꾼다고 하면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 달부터 한다고 하면 준비할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전보라고 하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는 얘가 지금 전보가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미리 알려주는 거. 그럼 전보가 미리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 전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뭐를 할 힘을 주는 거예요? 그치? 1번 unite, 연합하다, 안녕히 가시고. 2번 적응하다, 정답 2번. 3번 오브젝트는 반대하다. 틀렸죠? 4번 compete. compete는 경쟁하다라는 뜻이야. 경쟁 안 돼.
그다음에 리커버는 회복하다, 복원시키다, 틀렸죠. 정답은 2번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문장까지만 읽어볼게. 잘 봐. 전보라고 하는 것은 involves, 수반하고 포함한데, 뭐를 수반하고 포함하냐면, 여러분들 맨날 아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술 이러는데 예술 아니야. 여기서 기술이야. 기술. 아트 기술이야. 그래서 전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술을 포함하냐면 seeing an upcoming event or circumstances. seeing, 다가오는 사건이나 상황을, see, 보다가 아니라 여기서 see는 알다예요, 알다. 그러니까 아하, 전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무슨 기술을 포함하냐면 다가오는 사건이나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see, 아는 것을 포함하는 거구나, 이 기술이. 그 다음에 이제 전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포함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요. 무슨 시간이요? 빨간핀 밑줄. To process and accept the change. 그 변화를, 프로세스가 우리 맨날 명사로 과정, 절차라고만 알고 있는데 프로세스가 동사일 때는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뜻이니까 써놔. 얘 동사일 때는 처리하다야. 처리하다. 처리하다. 그래서 이 전보라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시간을 줍니까? 처리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을 줘요.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시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adapt, 적응하다라는 뜻이고, adapt 나온 김에 우리 다른 어휘랑 조금 헷갈릴 만한 거 잘 구별해 놓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adapt, adapt는 적응하다인데 adopt가 있고요. adopt는 무슨 뜻이야, 소리나? 그치. 채택하다. 어휴, 대답 잘하네요. 채택하다. 그 다음 또 혹시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아? 입양하다. 그치. 입양하다.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입양하다. 그 다음에 가원. ADEPT는 무슨 뜻이에요? ADEPT, adapt. 그쵸. adapt는 얘는 형용사로 무슨 뜻이에요? 능숙한이라는 뜻이에요. 능숙한. 능숙한. 됐어? 그래서 ADAPT, 적응하다, 채택하다, 입양하다, 능숙한, 이거 세 개의 의미 잘 구별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32번부터